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꼭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皆さん人間が誰でもある心があります。 바로 그것이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소리와 종교심ですね。 이 종교심을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この宗教心というのはこういうものです。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 보호 심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노치의 지키를 배웠다 듣기니, 그를 守るための 지구 보호의 ような 心だと 言えます. 다시 말해서 종교심은 이 인간의 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초자연적인 그 힘을 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즉말 종교심과 인간의 힘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限界를 배웠다 듣기니 초자연적인 도움을 求める その心から始まっています.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皆さん、この世界には数え切れないほどの宗教があるんです. 그리고 그 많은 종교의 공통점은 권선징악을 이야기합니다. まあこれらの多くの宗教の特徴というのは善を進め悪を懲らしめるという教えがあります. 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이 악한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善を 行えば 祝福される, 악을 行えば 呪われる 이うことなんですね. 그래서 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하면 이 신이 감동을 받아서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요요구나오 닥상스레바 카미가 감동して 私を いっぱい 祝福してくれる. 또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르면 그 신의 미움을 사게 돼서 이 저주를 받는다고 믿지요. 맞다. 악고나에바 카미니 니쿠마레테 노루와레루 요시에데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에게 이 잘 보이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쿠노 노 슈쿄 야테루 히토비토와 카미노 키니 이루다메니 수단과 호호 에라바즈니 간바테룬데스네.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자, 그리스도교와 どうなんでしょうか? 예수님께서도 착하고 이 선행만 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에게만 복을 내리십니까? 예수님은 요이 心을 持ち, 요이 善を行う 人を 愛して 祝福を 与えるのでしょうか?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무시로 세시를 보면 또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招く 위해 来たのだ と 어셨ってるんですね. 내 자신이 정말 죄로 더럽혀지고 이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적일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분과 치민이 개가사례때 뭐 기부 난시소스 미 다세나이 도끼니 예수님이 다진했대 그다사루와께です.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소시대 와타시와 아나타와 아시테루 또 오셨대 그다사이마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이쇼니와 예수마와 와타시와 아나타오 사이고마데 아시 도시타 또 가있다리마스. 내가 너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게가 아니라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와타시와 사이징을 스쿠시테 아나타오 아시마스 자나구테 뭐 사이고마데 토코톤 아시 도시테 이쿠 또 오셨대는데스.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가 마사니 매금이란데스네. 그리고 이 은혜, 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코노 매금이의 証拠도 나르노가 마사니 주지가란데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종교라는 그 틀에 갇혀질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코노 주지가 마사니 와타시타치노 아노 와타시타치가 신지르고로 카미사마가 기독교という 종교と 枠に 閉じ込められない 이유도 나ります.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주지간에 가까이 신대 사사다고도니요때 서로 신지르고도니요때 우리들은 죄를 용서받되 영원의 치유 얻을고도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구속 사건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지가의 그 아가나의 미화자 신지てますか?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베테노 테가미 주시오 규세치니와 고가 있다리마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모시 아나타노 쿠치데 예수오 슈토 고쿠아쿠시 아나타노 코코로데 카미와 예수오 시샤노 나카카라 요미가에라세테 구자사타토 신지루나라 아나타와 스쿠와레루 또 가이타리마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 자신의 구원주시다 또 국지에 고백하고 고로대 신지레바 구원을 얻기로. 그런데 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구절의 말씀을 참 쉽고 또 간단하게 여기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시도와 この 세이쇼의 미고토만 この 세이크를 아는 간단히 思ってしまいます.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교도의 세이크를 요く 詳しく 이해하기 위해서는 その 배경을 書かれた 배경을 調べる 필요가 あります. 그 당시 배경은 로마 황제를 내가 구주로 시인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느냐 따라서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도지와 로마 고대를 슈트するのか 예수様을 지분을 슈트するかによって 이길까 고로사れるかが 決まってしまった 시대です.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実際のこの人々は イエス様は私の主です 告白人たちはみんな十字架刑で殺されていきました.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イエス様は自分の主と 告白したことによって 円形の 競技場で ライオンの 餌食に されたり する人たちもいたのです.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신고토와 이따이 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인정합니다라는 것이 이 믿음이 아닙니다. 신고토이유는 예수様が 십자가에 死んでくださった. それを信じます, 認める. この行為が 신고토가 아니ません. 갈라디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には こう書いてあります.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私は 그리스도と共に 십자가에 つけられました. もはや私が 生きているのではなく 그리스도가 私のうちに 生きておられるのです.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私の主私の王 だと信じることが信仰なんです. 그리고 나의 왕 대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そしてシュートなりオートなるその예수様の言葉に従うことがまさに信仰なんです.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救う는 시대에 웃게 때 생각이 する. それが私を永遠の命へと導くこと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신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카시오는 갈라디아계 지역의人たちは 예수様を救い主としてそれを信じているその信仰があまりないような気がします.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곳이었어요. 그 갈라디아계의 생徒たちは 사도 바울이 다 1차 선교 여행에 있대 복음을 전달해 전도시타 곳으로 であります. 사도행전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고가 있다 あります. 루가오디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루카오니아의 마치である 루스테라토 데르베 오요비 소노 후킨노 지오니 난오 사케테 또 가있다 아리마스. 여기서 나오는 그 지역 이름이 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포함되는 곳이에요. 고코니 데르 소노 마치와 갈라디 갈라티아노 지역에 족스루 마치데 아리마스.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 대부분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노 갈라테아 지역에 순데리 시다치와 대부분가 이오진 외국인 데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오간데 暮らしていました.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그 안에 入って 복음을 전하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そして何年という年月が経ちました.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이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이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계의 교회の中に 니세 교대, 니세 교시가 入ってきたという 噂を 사도 바울이가 耳にします.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 니세 교시たちは 갈라디아계의 성도たちを このように 惑わしたそうです. 사도 바울이 성도 여러분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죠. 시도 바울이가 여러분이 ただ信仰によって救いを受けられるよと言ったんですね.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皆さん考えてみてくださいよ. それってあまり簡単すぎじゃと思いませんか? 아니, 구원을 받는다는데,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간다는데, 이게 너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천국에 있는 것은 간단한 것도 아니ませんね. 그게 그렇게 간단히 믿기만 해서 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ただ信じることで 천국에 있게 되는 것은 ありえないんです. 여러분, 한번 합리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저히 합리적으로 考えてみてください. 우리 이 유대인들은 이 어렸을 적부터 이 지켜오던 아주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我々 유대인이 子供の頃から 守ってきた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할례라는 것인데요. それは割礼なんです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구별되었다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割礼は私は神様のために生された神様の子供にされたということを表してくれる証拠なんです.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모두가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뭔가 이 솔깃하기 시작했어요. 고려호니 聞かされた 갈라디아 성도들은 なるほどなと思ったんですね. 뭔가 말이 이 앞뒤가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뭔가 요크 코노 리니 카났다. そういう言葉のように聞こえたんですね. 어쩐지 구원받는데 너무 쉽다 했어. 결국 그거였구나. なるほど。やっぱりね、ああいう簡単に救い受けるとおかしい。やっぱりこっちの方が正しいと思ったわけですね。 역시 이 유대 종교는 유대 전통을 따라야지 구원을 받는 거. 왜 진작 몰랐을까? そうだ。ユダヤ教から出たものだから、ユダヤ教の伝統に従えば救われるのだ。なるほどな。とそういうふうに思ったわけですね。 그리고 그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난또 갈라디아 교사들은 유대인의 유대 교사의 그 가르침을 전부 鵜呑みにしてしまったんです. 성도 여러분, 皆さん,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救い受けることはもちろん信仰によって受けられるんですね. 그런데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다다다 무조건 신주じゃなくて 예수 그리스도 救い主として 신주て 使える 것도가 중요한です.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모노 突きつけられても 예수 그리스도 私の 救い主ですよ という 신고를 持つ 것도 축복します.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질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살아계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아, 오로카나 갈라디아진. 십자가에 쓰게라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あなた方の目の前に あんなにはっきり示されたのに 誰があなた方を迷わせたのですか? と言ったんです. 크리스찬이면서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크리스찬として世の中に生きているとどんどん どんどん 예수 그리스도의 十字架の恵みが 薄れていきます. 그 감격도 또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죠. その感激感動もだんだんだんだん失ってしまいます.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내 삶을 끼어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自分も知らずにこの世の価値観に自分が合わせて暮らすわけなんです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느새 이 세상의 것을 먼저 우선하며 살아가게 되죠. 神様の御言葉よりもこの世のものを優先して生きるようになります.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そしてこのようなことを考え始めるんです.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정말 힘들다. 信仰を守りながら生きることは本当にこれは大変. 이 신앙 난 계속해서 지키는 것 불가능한 것 같다. 信仰を守り続けることは私にはどうもできな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시르 皆さん, 신앙 믿음
이것은 결코 내 힘과 노력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신고 신지는 것과 혼과 자신의 힘으로 막는 것과 되게ないものなんです. 내 힘과 노력으로 해서 많은 실패를, 많은 좌절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난とか 시도 시켰다 결과 이런 실패한 것과 여러분도 承知の 것だと思います.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매여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가 되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つながれている 時であることを 信じましょう. 예수님의 그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つながれている 時に 罪の 유혹に 勝つことが 되기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우리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안에 つながれている 時に このように 縛られているんじゃなくて むしろ 私は 예수님의 안에 자유に されるのです.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세막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매여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私は果たして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つながれて 生かさ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 아니면 세상에 이 안락함에 매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それともこのように 世の 楽な暮らしに つながれて 生かさ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고 계십니까? 今私の目の前に 十字架に 付けられた 예수様が はっきりと 示さ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 아니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서 십자가는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오가카리나타 나쿠나타 주지카와 타다 역사적인 대기고토니 스기나이토 오모테이르노데시오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본문과 모이치도 미타이토모이마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엿보고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느니라. 彼らは私たちを奴隷に引き落とそうとして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私たちの持つ自由を伺うために忍び込んでいったのです。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 자유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들 우리들이 본토의 자유가 나를 때와 예수様의 안에 つながれている 時であることを 信じましょう.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방종과 같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자신의 도리니 자신의 思い勝手に生きられるという世の自由とは違うのです。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まさにイエス様の御言葉通りに生きられる力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그리고 세상에 그 율법에 매이지 않는 종이 되지 않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また世に律法に縛られないそのような力にな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이는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지간이 가게였다 예수様가 나의 눈앞에 확실히 示される 그런 恵みの 中に 生きる 것을 祝福します.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메인 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안에 지나가れて 마고토노 아지오 마고토노 지유오 아지오 아지와이 타노시무 인생을 이키르 와타시토 미사니 나루 고토 예수님의 미나니 요테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시마스